혈액순환하고, 림프순환, 그다음에 피부 탄력에 좋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매일 하고 있다는 근육 마사지. 얼굴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동작이라는데. 관자놀이 여기로 뒤쪽으로. 관자놀이의 뒤쪽. 뒤쪽으로 약간 앙 이렇게 물었을 때 거기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 아, 네네, 있네요. 있으시죠? 거기가 이제 축두근이거든요. 이게 이거 하고 있는 모습은 아파요. 되게. 이거 현미 선생님인데, 밤한개. 밤한개 마사지로 이제 여기를 좀 풀어주면. 밤한개 마사지. 네, 이름 정해졌네요. 네, 밤한개 마사지. 네, 풀어주면 이제 얼굴 라인도 좀 예뻐지고요. 후드 하근. 이제 이쪽도 네네. 굉장히 중요한데, 거북목이 되면은 여기만 이제 두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얼굴도 좀 하악이 이렇게 좀 중력에 의해서 처지면서 얼굴형이 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후드 하근에 마사지를 해주면 뭐 혈액순환이라든지 얼굴형이라든지 그리고 기능적인 통증 같은 것들에 도움이 됩니다. 움푹 들어간 곳을 꾹꾹 눌러주면 돼요. 마사지를 통해 얼굴 윤곽과 탄력을 관리하고 있다. 그날 오후 사진 스튜디오를 방문한 그녀. 오늘은 화보 모델로 활약 예정. 아, 화보 촬영. 아, 화보 촬영. 촬영장에서도 빛이 나는 피부가 돋보인다. 시선은 여기 렌즈 보시고요. 자식들을 어느 정도 키운 뒤 다시 자신의 꿈을 찾은 그녀. 오늘도 그 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 그녀가 평소에 빼놓지 않고 챙기는 게 있다는데. 언니 이게 뭐야? 내가 너 위해 준비했지. 이복이. 아, 진짜? 아, 진짜? 짜잔. 어머, 김밥인가요? 그녀의 윤기 나는 피부 관리 비결이 이 도시락 안에 숨겨져 있다. 모양만 봐선 속 재료가 무엇인지 쉽게 짐작되지 않는 상황. 아, 괜찮지? 먹으니까 그 견과류 씹히는 맛이 되게 식감이 좋고요. 전체적으로 고소해요. 보기에는 사실 좀 비주얼이 화사하진 않았는데. 또 먹어보면. 아니, 근데 비주얼보다는 사실 맛과 영양이 더 중요하니까 제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씨앗이 그렇게 피부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챙겨 먹고 있습니다.